노래방은 회식 때 같이 가서 같이 부르는 거야. 아 진짜 소름 돋는 소리. 꼰대 아니라고. 이런 밀레니얼들 같으니라고. 어디 봐, 가운데 볼까 처음에? 꽃중년 노재필입니다. 20년 동안 직장을 다닌 베테랑 직장인입니다. 5개월 차 직장인 이현림입니다. 디자이너 2년 차 직장인 김희연입니다.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그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좀 꼰대 같았다 이럴 때 없었어요? 없었지. 무슨 꼰대 같아. 꼰대의 정의가 뭔데? 저 정답! 뭔데? 원하지 않는 교육을 해주는 사람. 아 맞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에 동의보 가면 다 꼰대야 그런 거. 어? 그럼 부모님도 꼰대네? 그렇지. 지금 부모님 보고 계셔 지금. 똑바로 얘기해 지금. 무서워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 좋죠. 오케이. 첫 번째 질문. 9시 출근이면 9시까지 와야 한다. 엑스 하셨어요? 몇 시까지 와요? 9시 출근. 8시 40분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앉아서? 9시부터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와서 신문 딱 세팅해놓고 먼지 닦아놓고 정수기통 물 비웠으면 갈아놓고 그리고 일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셨나요? 신입 사원들 아니야? 하셨네요. 20년 전. 20년 전에는 정수기통이 없었어요. 그럼 다 질문이 있어요. 뭐? 9시에 딱 오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성실하지 않다? 어? 어? 지각도 안 했는데요? 지각도 안 했는데요? 근무 시간이 9 to 6잖아요, 그쵸? 그러면 9 to... 아, 젊은 친구들 왜 그래? 진짜, 어? 이런 밀레니얼 같은 이라고 말이야, 어? 아, 나 정말. 야근은 많은데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최고다. 하나, 둘, 셋.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해요?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 근데 돈이 많은데 몸이 아프면 어떡해요? 등산해, 등산. 그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MBC 사장님 여기 야근 좋아하신답니다. 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52시간 때문에 하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 쉴 때 쉬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시 땡 하고 집에 가잖아요. 차가 막혀. 저는 사실 중간이 좋아요. 돈도 적당히, 저도. 일도 적당히. 짐입니다. 그런 회사는 아마 한국을 떠나시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일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 일하는 거지, 맞죠?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직장도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오 마이 갓!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이에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회식이 즐겁다? 하나, 둘, 셋. 모자이크 처리 되나요? 난 자신 있게. 나는 회식이 즐거워. 왜요? 후배들하고 또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들의 고충도 듣고 뭔가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한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회식이 고충이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 회식 분위기 어떠셨어요? 옛날 회식 분위기는 술 남기면 혼나고 고기 세 점 먹으면 혼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좀 많이 먹었거든. 나뜨.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식 자리가 싫다기보단 긴장돼요. 맞아요. 왜냐면 전 술도 잘 못 먹고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일지 편하게도 안 되고. 방법이 있어. 술을 많이 먹어. 자주. 그러면 잘 먹게 돼. 아니. 저는 재수 94학번입니다. 94년생.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난 거네. 저 대학교 때만 해도 이제 휴대폰이나 PP 이런 게 처음 생겨가지고 천리안 뭐 이런 거를 가끔 했었고. 천리안? 군대 갔다 와서 천리안 몰라? 삐삐. 삐삐도 못 봤지만 알죠. 부모님 쓰는 거 봤을 거 아니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부모님 몇 살이신데? 핸드폰. 대학교 1학년 때 그게 있었어요. 12시 통금. 아 집안에서? 아 집안이 아니고 전 대학교 앞에 술집이 12시 문 닫아야 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나도 왜 그랬지 싶은데 나 그렇게 오래된 말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구나. 뭐 하고 놀았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만 하고. 난 대학 시절 공부만 했다. 난 모범생이다. 술 먹고 놀았던 것 같아요. 술 게임 진짜 많이 한다. 술 게임 많이 하셨어요? 술 게임. 369 뭐 이런 거. 369? 술 게임 369? 369, 369 그거 있잖아 그런 거. 100원짜리 이렇게 던져. 이순신 머리 부분이 네. 간 사람이 술 먹기 뭐 이런 거. 오 완전 신세계인데 그것도. 누가 그게. 근데 재미도 없잖아 그거. 369 재밌나요? 369보단 재밌는데. 베스킨 라비 쏘리 워. 그게 뭐야 그 베스킨 라비 쏘리 워? 베스킨 라비 쏘리 워. 귀엽고 깜찍하게 쏘리 워. 원 투. 안 귀여워? 예스. 자 혼코노
홍코너도 아니고 홍코너가 뭐야? 홍코너. 청코너, 홍코너 할 때 홍코너 있잖아. 몰라, 그게 뭐야? 아, 몰라? 혼자, 혼자야, 혼자. 오. 혼자 코 파고 노는 사람. 그러니까 좀 외로운 영혼을 뜻하는 말 아닌가. 코인 노래방 아세요? 아, 혼자 코인 노래방 놀아야지? 아니, 혼자 코인 노래방. 아, 혼자 노래방 가서 놀아 한다고? 네. 왜? 노래방은 회식 때 같이 가서 같이 부르는 거야. 회식 때 노래방 가세요? 아, 진짜 소름 돋는 소리. 노래방은 3차로 가는 거야, 3차. 회식 3차까지요? 당연하지. 아, 요즘 시대에 3차 없어요. 1차에서 마무리해요. 조직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조직이 그래요. 아, 이해 못하겠어. 복세 편살? 힌트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힌트. 힌트 주세요. 바로. 아! 진짜? 이거 아니야? 복장 터지는 세상 편하게 살자. 맞지? 맞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복잡한 세상. 얼주가. 아, 이건 뭐 그냥. 일단 틀렸어. 아, 진짜? 얼굴로 죽이는 아이돌. 어때? 얼굴 죽이네 이런 거 아니야? 아, 생긴네, 생긴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이거 나 너무 쉽잖아. 갑분싸 다 알지. 이건 저기 바로 편... 그러면 말하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는 거 아니야? 오, 많이 들어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넌시눈? 어? 넌시눈 뭐야? 넌시 이거 같아 문제. 이거 맞지? 이거 아니야? 아, 눈밖에 났다.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 아, 이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애한테. 넌 신은? 아, 이거 알지. TMI. 종이 아까워. Too much information. 오, 그럼 TMT, TMT는요? TMT? 응. TMT? Too much talk. 오. English is my life. Yes. I graduate from... 내가 또 영문과 나왔잖아. JMT. 존나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나이가 40대 중반이지만 가장 내가 여기 밀레니얼 세대를 많이 이해하는 TMI. 젊게 사는 사람이야. 젊게. TMT, TMT. 네노란프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네, 전 알아요. 아, 이거 돼요? 19금 돼요? 어, 아, 죄송. 네,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사무실에 담배 폈거든요. 그 다음 회식 분위기도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한 잔도 안 먹던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냥. 저는 입사해서 회식을 1년 동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무조건 1차에서 끝내고. 개인의 어떤 그 취향 뭐 이런 걸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개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노력들도 뭐 나도 많이 하고 있고 달라졌죠. 근데 뭔가 끈끈한 맛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끈끈한. 형제 같은 느낌 이런 건 좀 사라졌어. 형제. 세대 차이 느낄 때요? 그 너무 사소한 거 많다. 가끔 진짜 높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페북 이거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냐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거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이거 기록 어떻게. 저 기자님한테 세대 차이 느꼈던 거 기억난 거 있어요. 뭐? 한 일주일 전에 보고 다 웃고 넘어갔던 건데 기자님께서 야 진짜 웃긴 거 나왔다면서 보여줬을 때. 아,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리고 카톡 말투. 아, 맞아. 카톡 말투. 카톡 말투 내 말투 어때서? 점점점. 점 없이는 대화할 수 없는 나이. 나 점점 많이 써? 애들이 말 대꾸할 때.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더 좋은 분위기 아닌가요? 요새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혼자 막 옥상 가갖고 이렇게 담배 피면서 지금 뭐 그냥 그러더니 요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발랄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세상이 변했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세상은 많이 변했죠. 친구들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거고 여러분들도 다 꼰대가 될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고 나 같은 이제 꽃중년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페북 같은 거 할 때 알려달라고 할 때 그거는 아 이거 뭐 꼰대가 이런 걸 알려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높이 사람들의 노력을 젊은 층과 교감하려는 노력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세대 차이가 서서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희도 상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만큼? 이만큼.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구리게 생각하지 않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그 영한 꼰대처럼 많이 안 느꼈지? 예, 네. 자, 노재필은 꼰대였다. 아니다.
나도 한번 하자 그러면. 네. 네. 아, 나에게 후배랑? 후배랑? 나도 상사 많아. 아, 상사. 상사 많아. 상사랑?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상함에 지진이 네. 났나요? 정확하네. 그렇게 말자.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